워싱턴주 밴쿠버 한인회가 지난 1일 밴쿠버 기둥교회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의 한경수 직전 한인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사이먼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의는 이사장 선출과 2020년 사업계획, 예산안 인준, 신태화 부회장 등 임원진 인준과 임성배 상임이사, 이혜진 업무이사를 감사로 선임하고 경자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한 양창모 회장과 한경수 이사장은 모든 동포들이 함께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밴쿠버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안무실 건축위원장에게 건의했으며 안무실 위원장은 한인 동포사회의 꿈인 한인회 다목적 회관 건립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